물어보자고요. 가리막길 정해왔다니까. 아, 그래. 점쟁이가 뭐래요? 여기 말고 서쪽 방향으로 이사가면 내가 떼돈을 벌 거라네. 정말 이사갈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점쟁이 진짜 용하더라고. 점쟁이? 그치 맞지? 아주 그냥 딱딱 쪽지끼지 않아? 우리 아들 등수까지 맞췄다니까. 아 참, 근데 자기 혹시 그거 해봤어? 난 그 뭐더라, 전생도 볼 수 있다고 하길래 신기해서 돈 좀 더 내고 한번 봤지 뭐야. 어미, 그랬어? 전생? 여기야. 자, 이쪽으로 앉으렴. 아, 긴장하지 말고 편하게. 정말 괜찮겠어? 괜찮지 그럼. 이거 완전 흥분되는데. 자, 이제 눈을 감아라. 내가 하나부터 열까지 세면 천천히 뭔가 보일 거다. 나나오는 신경은 가로수, 서서시즌 로그세. 하나, 둘, 셋, 다섯, 여덟. 아씨, 그만 내려오세요. 소장가씨가 지났다고요. 형들아, 너 밥 먹을래? 네? 저거 시집을 어떻게 가려고. 올해도 준양이 댁에 혼담 넣은 도령이 없다면서? 한 명도 없다 들었네. 어느 댁 도령이 준양이를 보고 좋다 하겠소. 아름답도다. 에이! 저 처자는 대체 네 집 처자더냐? 아, 저 못생긴 준양 아씨 또 저러고 있네. 무엄마도다. 못생겼다니 여염집 처자에게 어디 함부로 입을 놀리는 것이냐. 아니, 어떤 미친 도령이 준양 아가씨 보고 예쁘다고 하겠습니까요? 엥? 아유, 이놈! 100번 맞는 말이지. 아름답도다. 에? 김내관, 저기서 그네 타고 있는 처자가 대체 네 집 처자인지 알고 있느냐? 송구하오나 왕자님, 처자가 아니오라 치마 입은 남자같사옵니다만. 뭐라고 하였느냐? 네가 지금 내 눈썰미를 능멸하려는 것인게! 내 이놈! 곤장을 치기 전에 어서 가서 네 집 처자인지 이름이 뭔지 모든 정보를 알아오거라! 이걸 나한테 전해달라 하였다고? 그렇다니까요! 세상에, 영의정 댁 성운 도련님이 말입니다! 어떡해. 경단아, 난 아직 시집갈 준비가 안 됐다고요? 한자를 깨우치지 못하였다. 하늘 천따지 검을 현두로 왔지. 준양 낭자, 왜 답장이 없는 거요? 여기가 분명 준양이 다니는 서당이 맞다 하였지. 그렇다니까요. 준양 아씨 저기 있는데 쇼? 스승님, 실례가 안 된다면 저도 한 촉 쏘고 싶습니다만. 어머, 저분이 연마을 꽃도량 성운도량이라뇨? 어떡해? 아니, 네가 여기까지 너인 일이더냐. 그간 무고하셨습니까, 스승님? 아버님께서 문안 여쭙고 오라 하시어 잠시 들렀습니다. 못 본 새 많이 의젓해졌구나. 오랜만에 네 활솜씨 좀 볼까? 준양, 결례가 안 된다면 다음 화살은 준양이 직접 골라주겠소? 뭐, 어려울 거 없지요. 활을 당기는 힘이 훌륭하시니 좀 더 긴 화살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고맙소.
겨루어 보겠는가, 서운 도령. 어이, 저분은 왕자 저하께서 이런 것까지 어인 일이십니까? 백성들의 서당을 감찰하고자 내 진이 발걸음을 하게 되었네. 활쏘기라면 나도 함께 하고 싶군. 춘향, 나에게도 어울리는 화살을 하나 골라주시겠소? 아니, 왕자 저하께서 어찌 저의 이름을... 그것을 그러니까 그게 그것이게... 사실은 일전에 얼마든지 겨뤄드릴지요! 아니, 이런 무례한! 좋다, 이제 내 차례인가? 난 저 처자가 골라준 그 화살이 마음에 든다. 이리 내봐! 이건 안 됩니다! 이리 주십시오! 감히 내 명을 거역하는 것이냐? 아무리 왕자 줄 알아도 이것만은 드릴 수 없습니다! 이리 내! 안 됩니다! 아니, 저리 멀리 있는 것을! 큰일 날 뻔했네. 진짜 내 스타일이야! 아씨, 어서 나오세요! 이러다 늦겠습니다! 나까지 꼭 가야 돼. 임금님 생일잔 친데 사람이 존만 오겠냐고. 아씨는 윤석 관장님이 특별히 초대하셨지 않습니까? 아씨! 오너라! 어머나! 춘향 아씨, 어서 여기 타시죠. 저희 도련님이 편히 모시고 오라 분부하셨습니다. 그 가마 말고 이 가마도 좀 보시지요, 아씨. 어머나! 이 가마는 지붕도 열린답니다. 조선 최초지요. 실례지만 그 후진 가마 좀 치워주겠나? 아씨는 이 가마를 타고 궁에 가실 거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어떤 가마를 타고 갈지는 아씨가 직접 결정할 겁니다. 아씨 어쩌실 거예요? 마음의 결정은 하셨어요? 그래, 결정했어. 잊지도 않은 춘향은 왜 부르는 것이냐? 자, 나오시오, 춘향. 나와 함께 갑시다. 라니! 전 말 타고 다닌답니다. 역시! 춘향, 난 그대의 진심을 알고 싶소. 나와 성은 도령, 어느 쪽인지 결정해 주시오. 하지만 왕자 저하, 제가 어찌 두 분을 놓고선 선택이란 걸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그렇게 어려운 것이오? 그저 춘향의 마음속에 있는 사람을 선택하면 되지 않겠소? 그렇소! 나 역시 그 대답을 듣고 싶소, 춘향! 하지만 소녀는 아직... 윤석 왕자! 대체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어마마마! 그동안 이 애미가 정해놓은 규수는 나 몰라라 하더니 저 못생긴 아이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까? 어마마마! 그게 아니오라! 이 오만한 것! 감히 미천한 신분으로 왕자의 마음을 흔들이다니! 당장 궁에서 나가지 못할 거! 무사하십니까, 조하! 몸을 피하십시오. 일지매가 침입했사옵니다. 싫어! 일지매? 위험해! 왕자! 왕자를 어서 안으로 메셔라, 어서!
내 비록 지금은 널 인정 못한다만 이 은혜는 다음 생에라도 꼭 갚으마. 그러시던지요. 저 미천한 것을 그냥. 준영! 내가 왔어! 장원 급제하여 돌아왔소이다! 어머나 성운도련님! 향단아, 오랜만이구나. 아씨에게 내가 돌아왔다고 여쭙거라. 어서. 저 근데 춘향 아씨 집에 안 계신데요? 어? 어딜 가신 게냐? 뭐 괜찮다. 오실 때까지 기다리마. 안 괜찮으실 텐데. 어? 기다려도 안 오세요. 그게요, 아씨는 일치매랑 결혼했어요. 시간 다 됐어요. 일어나렴. 자두야, 자두야. 눈 떠봐, 자두야. 자두야, 괜찮아? 정신 드니? 야, 향단이. 일치매님은. 아, 뭔 소리야. 아, 그만 일어나렴. 다음 손님이 기다리고 있어서 말이다. 어땠어? 진짜 전생이 보였어? 그게 그러니까 꿈을 꾼 것 같기도 하고 뭐랄까. 자, 눈을 감으세요. 하나부터 열까지 세면 천천히 뭔가 보일 겁니다. 그냥 눈만 감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네, 손님. 우와마다! 감히 누구 이마를 만지는 것이냐!